이어서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봉독 채집기라고 오후에는 보통 봉독 채집을 해요. 봉독은 벌의 침에서 나오는 독을 말하는데요. 작은 몸집 안에 있는 봉독을 채취하기 위해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채집기를 벌통 입구에 설치해 줍니다. 침을 찔러도 꼽히지 않으니까 벌침은 빠지지 않고 벌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속만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왕벌과 애벌레를 보호하려는 꿀벌의 본능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전원을 켜고 채집기에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하자 적의 공격으로 착각한 꿀벌떼가 밖으로 무섭게 쏟아져 나옵니다. 공격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 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수십만 마리의 꿀벌이 채집기를 향해 독침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봉독을 채취하기 위해 막대기로 벌통 입구를 건드려 활을 돋우는 작업자. 벌들이 화가 나야 이제 친구들을 부르고 봉독을 내놓을 테니까 벌들을 조금 더 신경을 예민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이를 보고 있는 동료. 왜 멀리 떨어져 계세요? 아, 벌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다 해도 쏘여요? 한 마리씩 들어올 수가 있죠.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독을 품고 달려드는 벌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인데요. 그 순간 방심하는 사이 제작진도 벌의 공격에 당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 다리 좀 털어줘, 다리 뒤에 털어줘. 완전히 앉으면 다리 뒤에 무릎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너무 더워서 한 겹만 입었지. 두 개 벌레 위에 안 쏘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거세지는 공격. 체인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멀리 왔는데도 벌들이 따라오네요. 네네. 얘들이 엄청 화가 났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안전을 위해 교대로 작업하는데요. 하지만 5분이 지나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벌에게 쏘이고 맙니다. 쏘였어. 이쪽이 편해. 손목을 굳어보고 쏴봐. 저기 좀 쉬어. 쉬어야 돼. 와, 이거 한 서너 번 쏘였어. 이거 장갑 쪽에 이쪽으로 잘 쏘여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는 수십만 마리의 벌떼. 너무 많이 쏘여요. 20년 동안 벌을 했어도 아픈 건 똑같아요. 아파요, 많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너무 심하게 쏘여. 베테랑도 통증은 피할 수 없는데요. 머리띠가 잘 쏘여요. 엄청 아프네. 여기 쏘이면 되게 아파요. 많이 쏘였어요. 벌써 10방 넘게 쏘였어요.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봉독 채취를 잠시 중단하고 일부 후퇴를 결정합니다. 냉동고예요. 차가운 데는 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급할 때는 여기 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쏘인 곳을 확인해 보는데요. 붉었네. 많이 쏘였어. 여기 많이 쏘였네. 허벅지하고 막 다섯 아픈데. 정신 못 차리겠네. 일부러 쫓으면 더 붙어. 그러니까. 지한테 위협한다고. 벌침에 쏘여 응급실에 가는 일도 다반사.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쇼크사의 위험도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 씁니다. 벌통 앞에 봉독 채집기를 설치한 지 한 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걷어들이는데요. 더 괴롭히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끝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얘들이 끝까지 쫓아오네. 일단은 1단계 채집은 끝났어요. 이제 수확을 해야죠, 제대로. 이렇게 채집한 봉독은
양봉장 인근의 작업실로 가져와서 확인하는데요. 과연 봉독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선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봉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봉독의 양은 0.3mg. 극소량인데요. 그래서 벌 한 통에서 얻은 양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0개 정도 하거든요. 9g 정도 하루 생산한다고 보면은 나쁘진 않죠. 벌들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로로 된 봉독은 호흡기에 치명적인데요. 어느 순간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냄새를 못 맡기 시작해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코가 막혀있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계속 봉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봉독을 약으로 사용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봉독을 멸균수에 녹인 후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정제하는 것인데요. 공기 압력을 통해서 밑으로 빨아내릴 거예요. 밑에 있는 유류병 속에 저압이 되면서 밑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꽃가루와 먼지 같은 입자가 큰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다시 2차 정제를 할 겁니다. 0.2 마이크로밀리 멤브레인을 통해서 좀 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봉독만 남기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2차에 걸쳐 정제 과정을 마친 봉독은 소량으로 나누어 동결 건조기에 넣어줍니다. 봉독에 수분을 빼내는, 고집하는 그런 장비예요.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봉독 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3일간 천천히 동결 건조시켜주면 봉독이 완성됩니다. 완전히 동결 건조된 순수한 봉독입니다. 이 봉독은 항균 항염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은 페니실린보다도 1000배 이상의 항균력과 항염력을 가지고 있다. 천연 항생제로 알려진 봉독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 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봉독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수입할 때는 1g에 200만 원 정도였고요. 국산화되면서 12,000원에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g에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독 정제 과정이 끝난 후에도 분주한 작업자.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벌에서 넣는 것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보양식입니다. 첫 번째 꽃가루. 이건 로얄젤이고요. 여왕벌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해서 가장 중요한 봉독을 같이 집어넣어요. 봉독을 넣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봉독을 채취하는 작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보약이 부럽지 않다는데요. 만들어서 지인들도 나눠주고 저도 열심히 먹고 우리 가족들도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다른 보약 필요 없더라고요. 영양제를 안 먹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일을 하다 지치면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신다는군요. 이렇게 봐서는 달콤할 것 같은데 그 맛이 어떤가요? 그냥 단맛, 쓴맛, 칼칼한 맛. 예, 좀 미묘한 맛입니다. 건강한 맛. 화분과 봉독 외에 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달콤한 꿀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카시아 꿀을 채밀할 시기. 그 전에 2층으로 된 벌통을 분리시켜 안을 살핍니다. 대체 뭘 찾는 걸까요? 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꿀이 들어오기 전에 여왕벌을 1층에 가두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해 일벌과 여왕벌의 공간을 분리시켜 세밀하게 쉽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1층이고요. 그리고 2층이에요. 1층에만 산란하게끔 하고 관리를
철제 일주기 되면은 2층에는 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벌통 하나당 들어있는 꿀벌의 수는 약 4만 마리. 이 중에서 여왕벌 한 마리를 찾으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왕벌이 여기 있죠? 여왕벌이 이렇게 일벌보다는 크기가 커요. 일벌보다는. 자, 이제 나올게요. 1층으로 보낸 여왕벌을 2층으로 못 오게 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개강판이라는 거예요. 개강판. 여왕벌과 일벌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촘촘하게 대나무가 빗살처럼 지나가는데 여기 공간이 이 공간으로 여왕벌을 올라오지 못해요. 여왕벌이 크기 때문에 몸이 걸려서 올라오지 못해요. 일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죠. 1층과 2층을 이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남은 벌통도 같은 방식으로 여왕벌을 찾아서 1층으로 보내주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온몸에 쌓여가는 피로. 그래도 꼼꼼하게 벌집을 살피던 작업자의 눈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로얄 젤이에요. 로얄 젤이 뭐 볼래? 여왕벌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진 로얄 젤리는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예로부터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 신의 음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꿀보다는 맛이 없어요. 일벌들이 보통 일을 하면 60일 정도 두 달 사는데요. 여왕벌은 6년을 살아요. 로얄 젤리가 그만큼 노화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계속해서 여왕벌을 찾는 작업자. 도망가네. 자, 잡았어요. 이동시키겠습니다. 올해 벌꿀 수확이 풍년이길 바라며 여왕벌을 1층으로 보냅니다. 얘네가 집지게 하는데 땅에 공간이 부족해 그새 새 집을 지은 벌들. 꿀을 새로운 꿀을 많이 넣어놓았네요. 이런 건 나중에 영양 간식으로 간식때 먹습니다. 드디어 끝난 작업. 흐르는 땀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하는 동안 쌓인 더위와 피로를 시원한 물로 날려봅니다. 꿀벌들이 우리 간식을 또 주네요. 귀한 꿀이라 평소에는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는데요. 오늘은 벌들이 집을 잘못 지은 덕분에 간식으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맛이야? 꿀맛을 먹어. 아, 꿀병에 들은 거하고 맛이 틀려요. 확실히 로얄 젤리보다는 이게 맛있네. 그렇지. 사정없이 독침을 쏘아대는 벌들의 위협 속에서도 제 할 일을 하는 작업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일 자체는 고되고 힘들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하지만 공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축산에 있어서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